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바디프렌드의 창업주와 최대 주주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. 서로를 배임과 횡령으로 맞고소한 창업주와 최대 주주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. 조성음 기자입니다.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렌드의 창업주 강홍철 전 이사회 의장이 마스크를 쓴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갑니다. 보상금 횡령하셨다는데 사실관계 인정하십니까? 합니다. 법인카드 부정 사용한 것 같습니다. 서울중앙지법은 배임 횡령 혐의를 받는 강 전 의장과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 한모 씨, 그리고 바디프렌드 최고 재무자를 역임한 양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. 바디프렌드는 2022년 7월 사모펀드 스톤브리지 캐피탈과 한앤브라더스의 경영권이 넘어갔습니다. 이후 스톤브리지 캐피탈과 한앤브라더스는 서로 주도권을 갖기 위해 다투기 시작했고, 2대 주주였던 강 전 의장이 스톤브리지 캐피탈 측에 서며 대결 구도가 이뤄졌습니다. 그러자 한씨 측은 강 전 의장이 직무발명 보상금 명목으로 회사 돈 62억 원 상당을 횡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. 강 전 의장 측도 한씨가 로비 명목으로 23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법인카드로 특급 호텔 스위트룸 2개월치 대금을 결제하는 등 회사 돈을 유용한 의혹이 있다며 맞고소에 나섰습니다. 검찰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렌드 본사와 역삼동 한앤브라더스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두 사람의 법인카드 내역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국내 1위 안마의자 브랜드로 급성장한 바디프렌드는 국내 증시 상장까지 노렸지만 경영권이 바뀐 뒤부터 부진에 빠졌고 홈헬스케어 시장 1위 자리를 경쟁사에 넘겨주기도 했습니다. 강 전 의장과 한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경영권 분쟁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은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.